국뽕 월드컵도 있고 위인 월드컵도 있네.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전혀 사전 정보도 전혀 없는? 예. 예. 이거는 뭐 이름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 저걸 어떻게 알아요? 저거 어떻게 알아? 이 이름을 기입해야 되잖아. 아, 애니메이션 제목 맞추기. 오. 가볍게 30개 풀어볼까? 애니메이션 제목 맞추기. 이거, 니코니코니. 이거는, 이거, 저기, 귀멸의 칼날. 뭐야. 이거 시간 초래해야 돼? 장발장. 이거는, 뽀빠. 너무 어렵다. 카우보이 비밥. 마법 소녀 리나. 아따 맘마. 원피스 잡. 이누야샤. 뭐지? 3초, 2초. 카드깡. 김전일. 포켓 몬스터. 카드 캡터 체리. 란마. 2분의 1 어떻게 쓰지? 2분의 1. 데스노트. 모르겠어. 배추도사? 지브리 짭. 은하철도 999. 이거 그건데? 이건 뭐야? 건담 짭. 뭐야, 이거? 뭐야? 거꾸리. 뭐야? 진짜 너무 모르겠다. 와, 나 진짜 너무 애알못이다. 이거 알아. 나디아. 바다소녀 나디아 맞나?
어, 이것도 알 거, 아, 이거, 봤는데, 많이 봤는데? 아, 모르겠다. 아, 제목 모르겠다. 와, 나 진짜 애알못이구나. 30개 중에 7개밖에 몰라. 아, 그래도 이제 뭐, 비슷하게 간 거 치면 한 10개 정도? 30개 중에 10개 정도? 어. 아, 근데 이건 나한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어. 아, 난 이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어, 로고 맞추기. 로고 맞추기. 예능인 이름 맞추기. 어, 좀 새로운 방식이네. 뭔가 이름 맞추기니까. 어. 영화 갈까, 영화? 오케이. 랜덤 퀴즈 시작. 30개만 고. 아이씨, 장난하나. 저기잖아. 아, 뭐더라? 아, 이름이 안 떠올라. 아는데. 아, 내부자들. 아, 그래. 내부자들. 아, 지금 이거 스물. 오케이. 어, 이거는 저 아바타. 아, 이거는 저 그 늑 그 침묵, 침묵. 양들의 침묵. 어, 이거, 이거, 그, 내 이름을 찾아줘. 아, 그, 뭐였더라. 서치, 서치. 어, 이거는, 아, 이거, 파리, 프랑, 아, 저기, 프랑, 아, 파리, 아. 미드나잇 인 파리, 맞아. 어벤져스. 어, 어, 저기, 이거는, 저, 토이스토리. 왜 이렇게 속도가 빨라? 라이온 킹. 어, 이거는, 하, 저거. 저 반전 영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 저기 뭐 섬 그거 셔터 아일랜드 맞아. 이거 라이엇 일병 구하기. 라이엇이요? 라이엇. 아, 저기 라따뚜이. 라이엇이. 어. 반지의 제왕. 어. 터미네이터. 어. 암살 맞나? 암살. 어. 피아니스트. 어, 몬스터 주식회사? 어, 이거는 저 글래디에이터. 어, 아, 레가 틀렸구나. 어, 매드맥스. 어, 맨인블랙. 메멘토. 어, 해리포터. 어, 태극기를 꽂아라. 태극기 휘날리며. 어, 아, 오케이. 이거, 파리, 아, 그, 뭐지? 아, 라라랜드, 맞아. 저기, 겨울 왕국. 어, 클래식. 어, 이거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 어, 메멘토. 아, 이거, 세븐. 명작이지. 어, 요거, 업. 요거 노트북? 아, 맞나? 어, 나 근데 다 아는데? 어. 아, 이건 난 잘 알지. 영화는 뭐, 예. 22등이에요. 22등이야? 상위 10%. 상위 10%야, 내가? 네, 220명 중에. 와, 나 좀 자신 있는데? 랭크 퀴즈는 뭐야? 점수 매기는 것 같은데. 랭겜이네, 그것도. 아, 랭겜이야? 네. 어, 랭겜, 고. 시간초가 너무 짧다, 근데. 타이타닉. 어, 어, 이거, 그, 저기, 굿나잇, 굿 에브리원, 저기, 저긴데. 아씨. 알아. 트루먼쇼. 뭐야, 끝났어? 아, 이게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오, 재밌다, 이거. 어, 아, 이게 기억이 안 나서 그래. 어. 굿나잇, 굿 에브리원, 어, 그 저거잖아. 어. 틀리면 끝이네. 어, 1등이 109개를 맞췄는데. 어, 아, 어렵다. 아, 이게 지금 그거만 아니면 되는데. 예. 109개는 진짜, 이동진님 아니야? 저 대학생 외워서 하는 거예요.
외워서 했다. 걸린 시간도 4분 30초가 말이 됩니까? 그렇지. 재밌다 이거. 관심 분야는 오케이. 다른 거 볼까? 역대 대통령 월드컵. 월드컵 시작. 8강. 아, 더 나은 대통령을 뽑는 거야? 이거는 시간초가 아니라? 아, 이건 조금 아, 이건 좀 적인데. 노무현 대 이명박? 어우, 이게 되게 어우, 빡센데. 그러니까 제 성향을 좀 대입시켜 볼게요. 두 대통령을 다 겪었던 사람으로서. 아, 이건 진짜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인데. 사실 나는 이명박이라고 봐. 왜냐면 그 저 버스 환승제도 이건 진짜 그 어떤 나라에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어떤 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진짜 나 이거 생기고 나서 너무 편했거든. 진짜 서울 살았던 사람으로 그 당시 화곡동 살았었는데 아 이거는 진짜 그 대통령 업적으로 본다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은 참 그 좀 아무래도 좀 흑역사 이런 것만 제외하고 본다면은 노무현 대통령도 그 서사가 굉장히 좀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이명박, 예, 이명박. 아 문재인 대 노태우. 아 문재인 대 노태우라. 문재인 대 노태우. 노태우 시대 때 내가 저기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때여라서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누구지 할 때 약간 좀 헷갈리는 딱 그때여가지고 어렸을 때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를 정도의 그 어린 시절을 노태우 시절이었는데 저는 이거는 범죄와의 전쟁. 그래요. 나도 그 업적은 알고 있어. 예. 네. 아, 노태우 대 문재인. 아, 근데 난 이건 솔직히 나는 이건 좀 그냥 차악을 고를게, 차악을. 누가 더 낫다라고 하기가 좀 그래. 둘 다 솔직히 좀 비호거든, 나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는, 아, 전 이거 문재인 고를게요. 예, 문재인 고르겠습니다. 예, 문재인. 예. 자, 김영삼 대 이승만. 전 김영삼. 아, 좀 대쪽 같은 분이었다고 생각해. 예, 김영삼. 김영삼. 예, 윤석열 대 전두환. 아, 이게 서울의 봄을 봐가지고. 아, 진짜. 전두광 생각나니까 좀, 좀 그래. 왜냐면 또 우리, 저기, 뭐야, 외가 쪽이 전라도거든. 그, 엄마도 광주에서 대학교 생활할 때, 그 당시에 엄마 대학 생활할 때, 그 시절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때 얼마나 그, 참혹했던, 그때 그 당시를 엄마가 나한테 얘기를 해줘가지고 전 전두환을 좋게 볼 수가 없어. 이건 정말 뭐 88 뭐 올림픽 뭐 이런 뭐 저기도 업적도 있고 뭐 깡패들 때려잡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삼청교육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 모르겠다. 진짜 솔직히 이건 윤석열인 것 같아. 지금 전두환은 좋게 볼 수가 없다. 문재인 대 이 김영삼. 당연히 김영삼이지. 당연히 김영삼이지. 윤석열 대 이명박. 윤석열 대 이명박. 당연히 이명박이지. 이명박. 김영삼 대 이명박.
뭐야, 끝났어? 박근혜 왜 안 나와? 8강이잖아요. 아, 8강으로 했었어? 예. 어, 다시 해. 8강까지밖에 없어, 근데. 잘못 만들었네. 이거. 잘못 만들었네. 아, 인물이 이렇게 없어서야. 제일 많이 그 우승하잖아. 유아이나 이런 게 좀 더 괜찮긴 하다. 아, 순위가 있네. 순위 보기가 있네. 순위. 네. 아, 순 어, 여기 있네. 월드컵 이거 한반도에서 괜찮은 대통령. 아, 이게 랜덤으로 나오는 그거네. 재밌다. 강아지 호감으로 가볼까? 최고의 강아지. 오케이. 고. 32강 딱 좋아. 강아지 전문가로서 강드컵 가볼게요. 실키테리어. 생긴 게 딱 요크셔 테리어 조상벌인가 보다. 실키테리어 vs 아키타견. 채팅 조금만 위로 올려 주실 수 있나요? 위로. 네. 이렇게. 저는 시바견의 이 좀 생김새가 더 좋아요. 예. 제가 좀 극혐하는 그 모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털을 싫어해. 예. 너무 흔해. 내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애들은 곧 나올 거지만 싫어하는 애들 중에 하나가 이거야. 그 요크셔 테리어 같은 그 모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 예. 아키타견. 코카스파니엘. 저먼 셰퍼드. 글쎄요. 제가 그러니까 내가 키운다고 생각을 해볼게. 셰퍼드랑 코카스파니엘. 키우는 난이도는 확실히 코카스파니엘이 더 쉬워 보이기도 해. 셰퍼드 얘는 진짜 똑똑하고 뭔가 계속 미션을 줘야 되고 뭔가 이 주종 관계에 있어서 뭔가 계속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난이도로 따지면 코카스파니엘인 것 같아. 간지는 셰퍼드가 더 나지. 볼테리어. 코통드 틸레아르. 전 볼테리어. 왜냐면은 약간 이명박 닮았어. 볼테리어가. 비글 대 미니어처 핀셔. 비글. 비글이 그렇게 막 지랄 맞다고 하는데. 그래도 대형견보다 좀 덜 하지 않을까? 비글. 근데 애기 때 귀엽긴 한데 비글이 좀 크면은 뭔가 이렇게 눈화장도 좀 짙어지고 좀 약간 표독스럽게 생겼다 그래야 되나? 크면은 안 이쁘더라. 나는 비글 큰 거 이쁜 걸 못 봤어. 그래서 난 미니어처 핀셔. 벅서. 그리고 셔틀랜드 십독. 아, 이건 내 어렸을 때 그 영화 그 레시라고 있어요. 레시. 레시라는 그 가족 그 강아지 나오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약간 추억 보적 있어서 저는 셔틀랜드 십독이 좋을 것 같아. 이쁘게 생겼잖아. 복서는 뭔가 진짜 뭔가 좀 난 이렇게 약간 좀 볼이 늘어진 것도 귀엽게 늘어지면 좋을 텐데 너무 이렇게 그 뭐라 해야지 하악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약간 좀 여기 볼살이 불알처럼 늘어지는 애들 이런 애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셔틀랜드 십독.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동경이야. 뭔가 약간 좀 그 저기 하이에나 같은 느낌 드네. 시베리안 허스키. 아, 닭 허스키지. 닭 허스키야. 왜냐면 동경이 같은 경우는 뭔가 이게 좀 그 호랑이 같기도 하고 무늬가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서 뭔가 약간 귀엽다는 느낌이 좀 드래. 강아지와 뭐 맹수와 어떤 사이에 어딘가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 채팅창을 조금 예. 이렇게 해볼게. 오른쪽 위로. 네. 허스키는 좋은 게 아우 하면은 이제 그 해주잖아. 허스키 얼마나 호감이냐면 카페에서 봤어. 하울링.
강아지 하울링 할 때 너무 귀여워. 아, 내가 유튜브에서 봤었나? 있어봐봐. 아니, 그 어떤 여자 주인이 있는데 졸라 귀찮게 계속 하울링 하거든? 근데 그걸 계속 받아줘, 허스키가. 그거 완전 호감이더라고.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 이거, 아, 너무. 아, 근데 이건 울프독이네? 허스키가 아니라 울프독이네? 아닌데, 뭐, 울프독이나 허스키나. 어쨌건 늑대 핏줄이잖아. 이제 그만 좀 해라, 이거거든? 그만하라 이거야. 너무 귀엽더라고. 주인 따라서 우는 그 울프도. 예. 허스키 되게 호감이야. 포메라니안 vs 보더콜리. 키우는 난이도는 당연히 포메라니안이라고 생각해. 아, 근데 이 둘이 붙는 게 조금 그렇다. 둘 다 너무 호감이라서. 근데 보더콜리는 진짜 얘네들은 하루에 뭐 몇 키로? 얘네 에너지 장난 아니라더라고. 보더콜리는 진짜 뭔가 들판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돼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하루에 뭐 강영호 아저씨가 그러는데 하루에 뭐 200km인가? 150km인가? 그거를 뛰고 나서 자고 일어나 좀 에너지 비축하고 또 그걸 뛸 수 있다는 정도로 어마어마하대. 활동량이. 보더콜리 똑똑하고, 그죠? 예. 그러니까 바이크 타고 산책시켜야 돼. 맞아, 진짜 그렇게 산책시키더라. 그 스쿠터 타고 막 시키던데, 산책을. 와,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해. 보더콜리. 근데 나는 보더콜리를 키우면 보더콜리가 나를 산책시키는 느낌일 것 같아서 포메라니안 할게. 얘는 그냥 그 내가 키우게 되는 순간부터 얘는 그냥 바로 미용실 가가지고 곰돌이 컷 시킨 다음에 계속 핸드폰으로 찍고 있을 것 같아. 귀여워가지고. 근데 얘네 특징이 지들이 귀여운 거 안 되며. 그래갖고 되게 새침대기에다 싸가지도 없다고 하던데. 그래서 오히려 좋아. 솔직히 진짜 포메라니안이 최강이긴 해. 블랙탄도 너무 이쁘고. 포메라니아는 진짜 머질도 짧고 진짜 이뻐. 자, 다음 이제 시츄랑 스키퍼키 둘 다. 아, 근데 난 시츄는 참 싫어. 왜냐면 그러니까 좀 비호감이야. 왜냐면 난이도가 너무 낮대. 키우기 진짜 난이도 되게 낮대. 그래서 뭐 귀찮게 하는 것도 없고 그렇긴 한데 시츄는 좀 비호야. 내가 아까 얘기했던 비호감 강아지 3종 안에 들어가는 애가 시츄야. 시츄, 아, 미리 얘기할게. 말티즈, 시츄, 요크셔 테리어. 흔하고, 뭔가, 그런 느낌이라서. 스키퍼키가 나을 것 같아. 뭐 얘가 뭐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생긴 걸로 보면은 시츄는 참 비호야, 나는. 퍼그 대 말티즈. 내가 싫어하는 말티즈다. 나 말티즈 너무 싫어. 개성이 없다 그래야 되나? 뭔가 좀 뭔가 난이도가 쉽다 보니까 되게 접근성이 쉬운 강아지라서 약간 좀 그냥 강아지 안 키우는 입장으로서는 해도 되는 얘기잖아. 그냥 말티즈가 뭐 나쁘다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내 취향인 거니까. 근데 좀 너무 흔하고 약간 홍대병 살짝 있어가지고 나는 말티즈는 비호.
나는 무조건 퍼그. 왜냐면 퍼그 졸라 귀엽거든. 그 퍼그 어 그 하찮은 그 동작 그거 보고 너무 귀여워. 어 강형국한테 괴롭힘 당하는 퍼그. 내가 죽게 내가 죽게. 아유 이거 또 느려 느려. 저 GIF로 만들어줘요. 저 GIF로 만들어줘요. 나중에 나중에 기분 나쁠 때마다 보네. 아, 좀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이거 보네. 어 하찮아. 아, 진짜 몸을 이렇게 아, 아니 어, 어, 어. 아, 저. 너무 하찮아, 너무 하찮아. 어, 너무 귀엽다. 이 양을 멈춰주세요. 아. 아이고 나는 뭔가 이게 똥꼬가 제대로 보여주는 강아지들이 좀 좋아. 어 왜냐면 똥꼬가 너무 귀엽잖아. 어 귀여워 귀여워. 치와와 대 빠삐용. 아 치와와는 난 장모 치와와는 좋거든. 근데 이 단모 치와와는 진짜 성격이 지랄맞은 진짜 약간 좀 그 성격 이상한 그 늙은 할망구 같은 느낌? 약간 영화나 이런 데 나오는 어 그런 느낌이라서 난 단모 치와와는 진짜 별로더라. 얘네 되게 비호감인 것 같아 나는. 어 치와와는 맹견입니다. 치와와. 치와와를 상징하는 단어는 분노입니다. 불같은 성격에 거칠고 공격적인 데다 고집이 세고 질투심이 대단합니다. 영미권에서는 치와와 육체가 절반은 증오로 절반은 떨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비유가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이 찰떡 비유인데? 치와와에게도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그저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그냥 작기 때문에 그 맹렬한 공격성이 누구에게도 데미지를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항상 빡쳐있는 걸까요? 어쩌면 견주들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워낙 작고 약해 보여서 위협이 안 되니까 기본적인 훈육을 생략하게 되는 거고 작은 몸집 때문에 산책의 필요성을 잘 못 느껴서 외출을 하지 않으니 사회성이 길러지지 않고 결국 우리가 마주치는 치와와들은 성격 파탄인 것처럼 보이기 쉽상인 겁니다. 단모 치와와가 더 까칠하다고 합니다. 털이 짧을 경우 외부 공격에 취약한 상... 아 얘네들이 결국은 그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건가 보네. 근데 치와와 영상들은 죄다 이래. 보면은 으르렁거리고 있어. 어 집에 치와와만 5마리 키우고 있는 이 남성. 정신없이 장난을 치는데 다른 애들은 익숙한지 별 반응을 안 보이고 미키노키였다. 주인은 호들갑을 떨면서 장난치다 달래줬다를 반복하면서 손가락을 물리는데 크게 놀라지도 않고 입술이 물려도 별거 아니라 생각한다. 미키를 보면 매번 화날 상태 많은 아는 것 같은데 주인에게 먼저 얌전히 다가와 뽀뽀 세례를 받으면서도 금세 또 기분 안 좋아져 으르렁거리면서 기분이 수시로 오락가락한다. 최근에는 흑색 치와와를 새로 영입했는데 니키랑 성격이 비슷하다. 아이 성격 지랄 맞은 거 맞네. 어
보디빌더가 치와와를 키우면? 작고 귀여운 강아지를 발견한 남자. Where's your owner? 아이를 집에 데려가기로 합니다. 한 품에 쏙 들어오는 강아지는 존재만으로 귀여워 남자는 미소 짓죠. 아우 귀여워. 그런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Feed you. 그러더니 단백질 파우더를 강아지에게 주는데요. 안 되지 않나? 아니 너무. 아 너무 귀엽다.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이게 좀 지랄맞은 게 매력적이긴 하네. 그러니까 나한테 데미지는 1도 못 줄 거 아니야. 뭐 얘는 얘가 물어봤자 그냥 좀 긁힌 느낌이지 뭐 피 나봐야 얼마나 저기 하겠어. 그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물려가지고 피 났다고 딱 보여주면 또 그거 핥아주더만. 어 은근히 친데레야. 은근히 친데레. 어 어림없지 근데 빠삐용. 어림없지. 어 잉글리시 마스티프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약간 좀 너무 불알같이 이렇게 늘어진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해. 어우 귀여워. 시바견이야? 그린란드견? 아이 뉴펀들랜드 보스턴 테리어. 아 보스턴 테리어지. 어 보스턴 테리어 그 가슴 이렇게 해주면은 그 있어 그 귀여운 소리 내는 보스턴 테리어. 너무 귀엽지. 그 서양 영상인데 그 끄지끄지끄지끄지 하면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코 고는 소리 내는 그 영상 있는데 걔는 보스턴 테리어가 아닌가 봐. 어. 아 프렌치 불독이구나 걔네들은. 근데 뭐 이제 볼살이 이 정도 늘어지면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어. 영어로 보스턴 테리어라고 치면 아마 나올 것 같네. 보니까 영어로 뭐 어떻게 쳐야 되는 거야? 그냥 이거 한글로 한번 쳐볼까? 보스턴 테리어. 이렇게만 쳐도 아마 뜰 거야. 얘 영상 너무 유명한 영상 있어가지고 보스턴 테리어 간지럽힘을 또 영어로 또 써줘야겠네. 보스턴 테리어 간지럽힘 이렇게 치면 나올 것 같은데. 그래 이거야. 오 하찮아. 맞아 이게 못생긴 귀여움이 있어. 어글리 큐트라고 해야 되나 맞나? 어우 귀여워. 맞아 이건이 닮은 그 강아지로도 좀 유명했었어. 보스턴 테리어. 아이 이쁘다. 아이 무조건 보스턴 테리어지. 그레이트데인. 아 그레이트데인은 유튜브 영상으로 한번 떴었잖아. 덩치 엄청 크고 되게 빡세고 뭐
경비 엄청 삼엄하게 하고. 둘 다 대형견이긴 한데 그레이트 데인? 그나마 좀 정보가 있는. 둘 다 싫어. 난 대형견 저렇게 생긴 애들 좀 별로야. 닥스훈트, 그레이트 피레니즈. 내가 대형견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대형견인데 뭔가 사모예드 같이 약간 상 얘가 지금 그레이트 피레니즈가 딱 여러분 자주 봤던 그 상근이야. 상근이 1박 2일에 나왔던 그 상근이가 그레이트 피레니즈야. 너무 귀엽지. 이렇게 순하게 생긴 대형견들은 너무 호감이야. 슈나우저 대 불독. 아, 둘 다 내 취향 아닌데. 아, 근데 불독은 좀 슈나우저 똘똘하게 생겼어. 제페니즈. 아, 스피츠. 요크시. 아우, 요크시 테러 너무 극혐. 혐. 아, 몰라. 얘네들 생긴 게 싫어. 얘네 그 털 긴 것도 싫고 얘네 갈색인 것도 싫고. 아니, 모르겠어. 혐오하는 건 아닌데 그냥 싫은 거야. 부러. 아니, 무조건 스피츠지. 너무 귀엽지, 스피츠. 벌써 30시간 끝났어. 빠삐용. 허스키. 스피츠. 아이, 시바견. 시바견. 조상. 셔틀랜드 십독. 레시. 코카스파니. 아, 그레이트 피레니즈. 아, 포메. 아, 그니까 비숑이 없네. 나도 비숑 좋은데. 스피치 대 아키타기안. 스피치. 시바견. 그러니까 좀 반찬이 좀 적다. 그냥 닭 포메야. 포메랑 스피치야 결국은. 포메야, 포메. 아, 포메 곰돌이 컷이나 봐야겠다. 역시 우승이지? 아, 얘네는 그냥 진짜 좀 사기야, 사기. 예. 그 짧은 머질과 그. 아이, 이뻐 죽겠어. 요즘 물개컷도 있다며. 물개컷. 아이, 이뻐. 되게 웃기지 않아? 지들이 귀여운 걸 안대잖아. 지들이 이쁜 걸 알아가지고 엄청 새침대기처럼 한대잖아. 블랙탄. 이게 왜 갸웃갸웃 거리냐면 가위 자르는 소리 때문에. 얜 진짜 찐폼에다. 되게 비쌀 것 같다.
미쳤다.